저기 이제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이 디지털 퍼스트와 실무 현장의 고민이라고 제목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안수찬 한계 21 편집장이 저한테 이제 디지털 강의를 맡기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포인트는 저기 다른 제목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멀티 플랫폼 신경앱을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겨레에서 디지털 콘텐츠 팀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는 1년 좀 넘게 일을 했고요. SNS 팀까지 포함하면 2년 반 정도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소위 불리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실패들도 많이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의 기업보다는 실패의 기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문사 내에서 신문을 만드는 저널리스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에 적합한 수용자들을 만나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사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용자 중심적인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대부분 공급자인 우리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만큼 수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로 다가가느냐 여부가 항상 성공보다는 실패의 기업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어떤 강의랄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랄지 혹은 이렇게 하면 많은 독자들에게 더 여러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선 상태에서 앞선 상태라는 것은 기간입니다. 시간적인 상태에서 앞선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을 했던 것이 그러면서 체득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이 차후에 어떤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를 대단히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마 오늘 오게 될 권영민 기자랄지 최민영 기자 이런 다른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대신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간략하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저널리스트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준비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현장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디바이스들이겠죠. 디바이스들에서 너무 많은 변화들을 빨리 체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종이신문을 들고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끼어있는 상황에서도 종이신문을 좀 펼쳐보려고 노력하면서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제가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여전히 종이신문에 속해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기자, 그 데이터들, 또 그 나름 나와있는 어떤 편집들, 기술들, 혹은 또 신문 중심으로 나와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때로는 한겨레 홈페이지보다 네이버에서 정리해주는 오늘 아침자 신문 일면 종합을 해주는 란이 있어요. 거기를 더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보다 모바일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신문 기자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을 훨씬 더 친근하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손에서 신문 지면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딜레마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독자들이 이제는
모바일에 적합한 어떤 그 매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뭐 시간을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TV를 보는 사람들보다 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로 접하는 시간들이 가장 길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플랫폼 유형별로도 뉴스 소비자가 분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여전히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TV 뉴스를 여전히 많이 봅니다. 40대 이상 뭐 이런 세대들은 중심적으로 보는 뉴스들이 PC 뉴스입니다. 그리고 30대들은 모바일 뉴스로 넘어왔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이제 40대들도 PC 뉴스보다 모바일 뉴스로 넘어오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뉴스의 성장과 신문의 추락이라는 제가 오늘 약간 잡고 자랐는데요. 온라인 뉴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종이신문 시장은 급격하게 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부동률과 열독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열독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겁니다. 이 신문을 뭐 돈을 내고 구독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조사하기 바로 전날 그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본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열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신문들 열독률이 퍼센테이지가 2002년에는 82.1%, 그러니까 뭐 한겨레가 됐든 조선일보가 됐든 동아일보가 됐든 지면신문으로 그 전날 사든 아니면 얻어보든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걸 보든 어떤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얘기였는데 2014년 전이죠. 2014년에 30.7%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마 2015년 통계가 나왔을 텐데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는 아마 20%도 채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20%는 어떤 세대에 속할까요? 보통 50대, 60대 이상들이 대부분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비율상 50대,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뉴스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모바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뉴스 시장이 전체가 파이가 줄어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뉴스 시장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전체 뉴스 이용자 수는 2000년에는 2천만 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3,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5배 늘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뉴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매체들이 생겼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모바일, 여러분들은 저널리즘 공부하고 있는 또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또 더 많이 접하시겠지만 일반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스트레이트 컬처들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어떻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찾아서 보든 아니면 뭐 SNS 통해 누가 추천을 해서 보든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탄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안 봐.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안 봐. 후자 얘기가 맞겠죠.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안 봅니다. 하지만 뉴스를 봅니다. 그렇죠? 신문이라고 하는 또 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갖춰져 있는 뉴스라고 생각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독자들과 진짜로 만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지난 통계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신문시장에서 뉴스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시점이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중반입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그 참사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점에 공교롭게 그렇게 됐던 건지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 그냥 그 우연히 그 사건이 터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뉴스 소비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잠깐 기간 동안이었지만요. 폭증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 참사에 대해서도 좀 상황한 심정이었지만 두 번째로 뉴스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바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뭐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된 시점에서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 신문 콘텐츠를 이제 모든 콘텐츠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언론사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많은 언론사들이 디지털 퍼스트 중에서도 모바일 퍼스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지향이라고 해서 무엇을,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것인가와 기자로서 무슨 태도를 가지고 수용자들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답은 정답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걸어왔던 길, 그 실패나 혹은 성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매일 아침 독자들은 이전에는 신문을 1면부터 32면까지 펼쳐보면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통계는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면부터 32면까지 신문 지면을 열어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써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뉴스를 많이 접하지만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봐도 그 사건의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신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한겨레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라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지금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정윤의 파문이라고 하는 이 파문을 한겨레신문 독자들이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봐서 매일 읽었으면 이 파문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매일매일 구독해서 읽으면 정윤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복잡다단한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절반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독자들은 그렇게 신문을 보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신문을 보지 않고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분절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자인 기자들은 어떻게 신문 기사를 작성하나요? 매일매일 독자들이 자기 신문을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쓰나요? 신문을 보면 1면 히트가 있고 뭐 3면 박스 기사가 있고 또 오면 설명 기사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독자들이 그 기사를 다 따라서 찾아볼까요? 안 찾아봅니다. 아마 1면 스트레이트 기사 그거 하나만 보고 이 신문을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기사를 썼지? 라고 생각하고 넘길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커뮤니티에서 혹은 SNS에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좀 더 주관적이고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 고민을 시작한 것이 더 친절한 기자들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기사, 한 번의 클릭으로 그 기사,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적어도 이렇게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70%, 80% 이상은 설명할 수 있는 기사를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관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관지보다는 약간 더 호흡을 짧게 하고 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수트나 박스나 뭐 다른 형태, 신문 지면에 분절되어 있는 기사들을 읽어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정보 집착도를 가질 수 있는 기사를 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한 번의 클릭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 상당히 힘겨워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한 번의 클릭에 정보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기 하이퍼링크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이 기사를 파일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도 너무 좋지 않아서 기사를 다시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정유래 파문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14년 11월쯤에 세계일보가 특정을 해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웃기는 거는 세계일보가 특정을 하고 다음날 조선일보가 무슨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내고 또 중앙일보가 또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내고 한겨레에도 대단한 어떤 그런 또 추가적인 특정을 하고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놀라워했죠. 보도들을 보고 야 특정이다 이거. 근데 기자들만 특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이것이 특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기자들은 매일 아침 출입처에 가면 세계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중앙일보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한겨레도 봅니다. 그게 기자들이 아침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독자들은 그런가요? 아니죠. 독자들은 세계일보가 정유래 파문에 대한 특종을 썼다는 약간의 흐릿한 기억은 있지만 그 추가적인 보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독자들은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읽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뭐 정유래 파문이 터졌으면 거기에 대한 정리된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읽는 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진 보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기자들이 쓴 보도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다음날 쓴 기사는 그 전날 세계일보가 쓴 기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담고 있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독자들은 세계일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기사를 보게 되면 황당합니다. 갑자기 왜 얘네들이 정민의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독자가 마찬가지 겁니다. 세계일보랑 조선일보가 세계일보가 특정을 하고 조선일보가 관련된 인터뷰를 중요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중앙일보 독자도 황당할 겁니다. 갑자기 얘네들 뜬금없이 왜 이 인터뷰를 했을까? 중앙일보만 본 독자들, 지면 독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기자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각종 보도들에 나와 있는 핵심 정보들을 추리고 또 한겨레가 기사에 지면, 한정되어 있는 지면 공간에 담지 못한 중요한 정보들을 추려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정민의 파문 총정리라고 해서 이 기사를 한 이틀 정도의 공을 들여서 정경 기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주말에 주말만 3,40명만 정도의 명이라고 하면은 좀 적정하겠네요. 페이지뷰 숫자니까요. 페이지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꽤나 높은 숫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SNS나 커뮤니티 통해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인의 파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뉴스JS라는 또 브랜드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콘텐츠입니다. 뭐냐면 독립신문이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기사를 쓸 때 보통 기자들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야마를 잡아서 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앞에 놓고 그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맥락을 전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가장 자극적인 어떤 특별한 부분을 뽑아내서 기사를 쓰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락은 사라지고 어떤 자극적인 현상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맥락적인 보도가 담겨있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좀 좋지 않은 기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또 시간이 흐르면 팩트나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되면 대충 귀찮아서 외면하거나 다른 주제를 찾으면서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은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작성 기자는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좀 막아보자. 또 독자들이 좀 더 독자들이 원하는 수용자가 원하는 어떤 반응들을 취합해서 기사를 더 써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SAS이라고요. 제가 여기 예시를 든 선택한 뉴피스의 조연한 사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기사는 뭐 또 역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타사 보도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아주 사진 보도가 훌륭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훈 기자 같은 경우 되게 그 디지털 저널리즘 또 모바일 환경에 맞는 어떤 구도와 이 뭐랄까요 각도 이런 것을 맞춰서 지면을 그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는 그런 훌륭한 기자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어느 날 조현아 대한항공정 부사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만 딱 하나 클릭해서 그 스트리밍에서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조현아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약간 고개를 들면서 눈을 약간 치켜뜨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공유했고 당시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공분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설을 해야 됐습니다. 한겨레 디지털팀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한 매체인데 비판을 해도 괜찮을까?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 보도는 우리가 뉴스 AS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의 맥락과 당시에 조현아 씨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순간적인 캡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맞을까요?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뉴스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 보도 중에서도 혹시나 미진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독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거나 혹은 맥락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많은 것들이 거세되어 있는 맥락에 거세되어 있는 보도를 했을 때 과감하게 디지털 팀에서 이건 이렇게 써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불만보다 외부의 불만이 더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 버티컬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한겨레의 고민이 담겨있는 콘텐츠입니다. 뭐냐면 한겨레는 신문 가죠. 저 바로 다음에 향해하실 권영인 SBS 팀장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콘텐츠가 넘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SBS는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 동영상을 찍어서 내부에 올려서 공유를 합니다. 그거를 재편집하기만 해도 미디어머브라는 훌륭한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없습니다. 한겨레는 한겨레 TV가 있습니다만 한겨레 TV는 목적이 SBS와는 다릅니다. 주로 장시간의 어떤 그런 토론이랄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해서 그 취재 결과물을 분절해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없습니다. 영상을 했지. 하지만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뉴스를 원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카드 뉴스 형태의 뉴스를 키노트를 이용해서 조금 움직이는 영상 형태로 만들어서 버티컬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육시책에서 일종의 애초에 버티컬 동영상 이전에 19금 동영상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9금이라고 해서 뭐 야한 동영상이 아니고요. 19첩 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뉴스를 압축해서 그 영상으로 보여주자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실패하고 홈을 얻지 못하고 하장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석 달 정도 더 고민해서 만든 게 이 버티컬 동영상이고요. 버티컬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바일폰이 보통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보시잖아요. 영상 자체도 그 크기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기울여서 한 번 더 뭔가 모션을 취한 뒤에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대로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뭐 이 콘텐츠를 소개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소개하는 게 맞을까? 뭐
다른 언론사들, 특히 방송국 언론사들은 훨씬 더 훌륭한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SNS나 페이스북 중심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결국 이 정도이다. 하지만 결국 이 정도라는 것들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요. 페이스북이 유튜브하고 동영상 콘텐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도달률, 여러분 도달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보통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뭐 각종 기업들이 운영하는 페이지를 얼만큼 도달시키느냐, 이거는 뭐 알고리즘이 수시로 변하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도달률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 원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링크한 동영상보다 훨씬 더 많이 도달시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조금씩 그 내용을 역시 정리한 차원의 큐레이팅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팟캐스트입니다. 동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짧아야 합니다. 그죠? 최대 2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버티컬 동영상도 가능하면 2분 정도의 길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길이가 넘어가면 사람들 더 이상 보지 않고요. 그리고 모바일 대부분 패킷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은 대단히 선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2분짜리 동영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맥락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또 뭐 물론 아주 잘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맥락을 소거하고 그냥 핵심적인 자극적인 부분만 따서 2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저희는 맥락을 전달하는 뉴스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더친자라는 기자들의 오디오판이고 들려주는 더친자라는 기자들이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는 특히 부담이 적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뭐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여전히 뉴스에 대해서 그 정리해주고 맥락을 짚어주기를 원하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독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패킷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애초에 김원철 기자라고 저랑 같이 팀에 있는 기자가 제의를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지금은 김원철 기자는 정치바라는 서브랜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만 만들어서 고생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한겨레 21도 같이 그 팟캐스트에 참여하면서 저희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콘텐츠. 애초에는 저희가 기사 쓰는 것, 그러니까 보통 더친다라 기자들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맥락을 전달하는 기사를 쓰는 정보만 가지고 녹음을 해도 충분히 독자들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팟캐스트를 위한 취재나 팟캐스트를 위한 어떤 준비는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별도의 어떤 그런 플랫폼에 맞는 그런 말과 정보와 어떤 이야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즉, 읽는 정보와 듣는 정보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더친절한 기자들을 쓰는 것처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은 모든 작업들을 제로 상태에서 새로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뭐 내부 기자들을 가능하면 그 초빙해서 더친절한 기자들 형태에 들려주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초빙하기도 하고요. 또 뭐 외부에 좀 더 그 한겨레 기자보다 더 좋은 기사를 쓴 기자가 있으면 외부 기자도 초청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서브브랜드 실험의 중요 사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브브랜드의 가장 그 성공적인 사례는 그 스포츠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얘기는 아마 또 다음 시간에 권영희 팀장이 잘 해주실 거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할 것 같다. 왜? 이제 한겨레라는 이름을 보고
기사를 보는 독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겨레라는 그 이 신문 브랜드의 이름을 본 독자들은 아무리 한겨레가 좋은 기사를 써도 낡은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한겨레 기자라는 정체성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멀리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대안일까요? 한겨레에서 일하면서 한겨레 기자들이 다른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브브랜드 전략이고요. 그래서 디스패치라는 이름을 만들 때 정규영 기자가 제안한 디스패치의 패러디 이름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름을 바꿔봐서 좀 이름으로 일단 조금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패치 페이지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팟캐스트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디스펙트라는 스포츠 뉴스처럼 디스펙트라는 어떤 그 좀 더 가벼운 형태의 뉴스를 전하는 브랜드도 만들어 볼 거라고 구상 중입니다. 근데 먼저 그 실험을 정치바라는 서브 브랜드 페이지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런칭 시킨 상태고요. 정치 서브 브랜드입니다. 그거는 거기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김원철 기자 혹시 여기 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레티브 뉴스입니다. 이건 정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지 않아서 인터랙티브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2014년 정도까지 대단히 언론사들끼리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모든 기술적인 능력을 총 집적시켜서 뭐 스토리텔링을 쓰는 글 쓰는 능력, 또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 또 디자인을 하는 능력, 그리고 개발 능력, 언론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체적으로 전달해서 전하는 뉴스 유형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안 만들죠. 제가 마지막 판에 이렇게 이 5번으로 무슨 콘텐츠를 생산할 것인가 해서 이 콘텐츠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기술을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로서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콘텐츠가 소용자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주 전문가들 일부, 또 저널리즘을 사랑하는 어떤 일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구의 아마 0.1%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인터랙티브 뉴스를 보고 환호합니다. 언론사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저는 여전히 이 인터랙티브 뉴스의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문제는 수용자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언론사들. 하지만 그런 인터랙티브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든 언론사의 고민이 있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기술을 그 인터랙티브 안에 집약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이 묶여서 시너지를 일으킬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너지를 못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지만 뭐랄까요? 여전히 실험들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은 단순히 페이지 뷰나 어떤 특정한 다수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보편화에 대한 감각일 텐데요. 보편적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통한다라는 콘텐츠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작은 분야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요즘 공중파 방송이 TVN이나 JTBC에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JTBC나 TVN은 특정한 층, 특정한 세대를 공략합니다. 그죠? 근데 공중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공중파라는 강박이 있어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공중파의 아주 큰 실수가 등장하지요.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사들은 여전히 모든 독자들을 아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특정 계층 독자, 특정 세대 독자, 특정 계급 독자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인터랙티브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특정한, 특수한 어떤 사람들, 즉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뉴스,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보기 위한 노력은 아마 언론사들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널리즘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갖춰야 될 태도라고 할까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디지털 마인드에 맞는 어떤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태도.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신문에 혹은 또 방송에 출입처에 종속되어 있는 기자들을 보면서 만든 어떤 그런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기존 언론사에 입사해서 저널리스트가 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벤처를 만들어서 언론사 운영에 성공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를 또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사들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언론사들이 훨씬 더 훌륭하죠.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 언론사들이 많지 않고 외국에 비해서 아직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성 언론사들의 카르텔이 공부하다는 얘기겠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제 못게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혹시라도 기성 언론사에 편입이 되어서 이런 생각들을 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각인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팩트파인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각광받는 기자가 누구냐 하면 팩트를 찾아서 특종을 하는 기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쓰는 기자였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치열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정보를 캐내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를 하는 가치는 여전합니다. 그 가치는 아마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추가된 가치가 있습니다. 팩트 큐레이팅입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넘치는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어떤 팩트를 확인하고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기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자가 아닌 이름을 달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하지만 기자들처럼 크로스 체킹을 하고 직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사실이 어떤 것이라고 가능한 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나 SNS 좀 이따 지나야 할 텐데 정보가 넘치고 흐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까요? 어제 제가 되게 좀 놀라웠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사유리 씨 아시죠? 사유리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사유리 멋지다 환호하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에서도 제 주변 나름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던 전문가 집단에서도 막 환호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나온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그 기사는 3년 전 기사였습니다. 2012년. 지금 4년 전이네요, 이제. 사람들은 클릭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환호합니다. 그죠? 곤란하죠. 물론 여전히 선행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4년 전의 상황에서 3천만 원을 기부한 것과 지금 상황에서 3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정말 신뢰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도 낚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 정보들을 감시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확인해서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자들의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에서 독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일본의 팬층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를 들어 뭐 한겨레 21 이완 기자라고 한다면 한겨레 21이기 때문에 이완 기자를 구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완 기자이기 때문에 그 기사의 기사를 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죠? 믿고 보는 누구누구 기자. 이런 생각,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기자가 쓴 기사는 신뢰도가 높다.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라고 하더라도, 조선일보라고 하지만, 적어도 어떤 기자가 쓴 기사는 신뢰하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겨레 혹은 조선일보 누구누구 기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 누구누구 기자가 형성하는 팬층들을 들과 호응하고 그들과 항상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산은 물론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 아 오늘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오늘의 하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기사를 크리에이팅해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의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SNS에서 뭐 어떤 기자, 특정한 누구 기자만 팔로우하고 친구를 맺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뉴스들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개인 블로그, 예, 블로그 스피어 죽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개인 블로그라는 걸 꺼내서 얘기를 할까요? 블로그는 집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매체입니다. 그죠? 페이스북은 소멸됩니다. SNS, 특히 트위터, 금방 폭발됩니다. 거기에는 기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그냥 자극적인 보도들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근데 블로그 스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 제너럴하게 대중들이 아는 것보다는 좀 더 많게 전문가들이 아는 것보다는 좀 적게 그 사이에서 정보를 지적하고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찌위의 나라 대만 찌위 사건이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네, 찌위 사건들은 기자들이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독자들이 다 압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의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찌위 사건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대만이라는 나라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적어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소식은 그래도 그나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경제력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뉴스에는 귀를 안 기울이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대만은 그렇게 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중국 관심을 기울이지만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만의 관계를 대만이라는 나라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9년 동안 대만에서 정치학 공부를 한 분을 보셨습니다. 전문가죠. 그분은 제가 아무리 텍스트를 열심히 읽고 뭐 예를 들어 뭐 몇 개월 동안 대만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분보다 더 대만을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9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걸 어떻게 제가 그 머릿속에 지식을 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방송을 만들었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 그분이 알고 있는 것에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질문을 하고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에게 듣고 또 추가로 검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을 모아서 기사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모아서 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독자들이 어떤 어떤 기자의 블로그에 가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집착되어 있어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가 진짜 상공 모델이라기보다는 독자들과의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죠? 에스테니스와 커뮤니티 합법과 환경을 익혀라. 갈까요? 빨리 진행할게요. SNS 커뮤니티 합격과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글, 커뮤니티, 뭐 에베베파크 각종 커뮤니티들의 문법과 그들의 어떤 생활 환경, 문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세대도 다르고 선보일도 다르고 정체성이 다릅니다. 모이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이제 문법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의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법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서 그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지금 뭘 가지고 채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모르면 계속 공급자적인 마인드로 기자들만 좋아하는 뉴스를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하고 가장 어울리려면 뭐를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삼국 카페라고 하는 전승별상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 오랫동안 그 기간 동안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 간의 나름의 규율들, 그걸 모르면 그들의 문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대단히 정밀하게 그들하고 참여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고 그 컨텐츠에 관련된 저널리즘의 문법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어진 얘기를 그대로 옮겨오는 건 안 되겠죠, 그죠? 크로스 체킹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어도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변을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도 물어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커뮤니티는 또 SNS는 아주 훌륭한 정보의 보고이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다렸네요. 기자에서 에디터로 진화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신문기자의 어떤 정형화된 형태는 열심히 사정만나 취재하고 취재한 결과물을 가지고 신문에 걸맞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기자는 자기가 취재해온 기자를 콘텐츠를 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획자, 개발자, 사진 기자와 영상 PD, 디자이너 등과 함께 소통하면서 신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앉힐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방송 기자들은 이거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방송 기자들은
취재를 해서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 방송되기 전에 이미 촬영 기자와 디자이너와 각종 PD와 서로서로 조율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5초, 30초 동안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신문 기자들은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써서 던져놓으면 안에서 데스크가 알아서 나름 디자이너들과 조율을 하고 기획부들과 조율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맡기기에는 신문 기자들은 너무 바쁘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송 기자가 안 바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속보만을 써서는 신문 기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자기가 취재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에 대해서 수용자가 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약간 인터랙티브 저널리즘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기획자와 개발자, 사진기자와 영상 PD, 디자이너 등의 문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모두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개발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영역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획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PD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의 문법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면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는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의 욕심만 채워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처한 고민들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이건 굳이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니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핵심 보고서를 보고 많은 기자들이 특히나 저런 디지털 저널리즘을 고민하는 기자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뉴욕타임즈 핵심 보고서는 성공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왜 실패했냐, 뉴욕타임즈를 아주 깊게 성찰하고 취재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저를 터치한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 지난 한 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러한 습관과 전통은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보수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1년 보도를 중시하는 습관의 힘은 막강하다. 하나 더 볼까요? 타겟의 격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방어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클립을 이루어내는 제품이나 고양이 동영상으로 유명한 버즈피드를 우습게 취급해도 되는가? 그런데 오늘도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신문기자들은 저는 그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만 여전히 내일 아침 찾으면에 무슨 기사로 나의 바이라인을 넣으실까를 고민합니다. 여기서 나의 바이라인을 넣으실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찾으면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신문기자들은 여전히 출입처에서 발언 권력을 지닌 인물의 멘트에 집착합니다. 가장 쉽게 취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기자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문기자들은 여전히 내 기사 한 글자를 더 넣을 수 있는 지면 공간 확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전한 생각들은 신문이라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신문기자는 여전히 매일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거는 신문기자들만의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스크도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발제라는 걸 합니다, 기자들은. 아이템 발제를 하는데요. 뭘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싶다는 걸 빌미로 해서 강요받습니다. 매일매일 이재훈 보고 혹은 이완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일 뭔가를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 보고로 나의 하루가 평가됩니다. 그런 환경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콘텐츠팀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개별 기자 이름으로 보고를 올리는 거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망에 자기 이름을 달고 보고 올리는 걸 없애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신저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할 게 없고 취재 계속 할 겁니다. 보고를 한다는 거는 기사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사를 쓸 게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항상 열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 후배에게는 부담일 겁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내부 망에 자기 이름을 달고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단 바꿨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문 편집 페이지는 신문을 내라 지금 어떻게 만들까 싶은가를 고민합니다. 디지털 관련된 부장이나 디지털 관련된 데스크가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만 또 디지털 퍼스트라고 해서 디지털 퍼스트에서 뭘 하냐 하면 편집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논의를 합니다. 그게 디지털 퍼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지요. 근데 안 바뀌는 거는 또 바뀌기 힘든 거는 그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그게 옳은 방향으로 생각해갖고 그게 가장 신문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공해 왔습니다. 신문의 편집회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놓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놓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놓을 날이 오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편집회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내일 아침 자 일면에 뭘 박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편집회의가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쓸까요? 어떤 기사로 독자들을 감화시킬까요? 어떤 기사로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까요? 어떤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쓸까요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 됐든 분량이 얼마나 됐든 어느 면에 어떻게 배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사가 어떤 콘텐츠를 더해야지만 독자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더 풍부하게 접할 수 있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편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여전히 몇 면에 뭘 배치하고 하는 편집회의가 행하기 때문에 독자들하고의 만남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편집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되시랍니까? 저는 아마 13년차 2013년에 제가 2003년에 입사했으니까요. 앞으로 뭐 제가 20년 정도 더 기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아마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선구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실패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척자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저널리즘이 보편화한 시대의 기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대에 좋은 기자, 탁월한 기자, 훌륭한 기자가 되는 거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리는 기자가 아니라 특정한 나의 팬층과 특정한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 고민들을 더해서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루한 강의였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기자님한테 좀 더 많은 질문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11시에 또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정된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지 않죠? 저쪽에 계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팟캐스트 얘기를 하시면서 있는 정보와 듣는 정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자님께서 이제 팟캐스트를 직접 제작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가장 특징적으로 잘 만들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장 못하는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글이 좋습니다. 말보다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한 시간 동안 말을 했지만 말도 어느라고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했던 건 뭐냐면 말과 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글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문자로 드라마티를 써놓으면 시간이 단시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공격을 더 들어서 긴 시간 안에 그 문자를 해독하면 됩니다. 근데 듣는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녹음해서 다시 듣고 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정보는 좀 더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투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으로 짧게 끊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 가능하면 그 신문기사를 쓰는 문법들도 다시 말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저는 주로 두괄식 표현의 신문기사를 되게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형태도 여전히 설명을 풀어서 쓸 수 있는 기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쓰는 기분으로 초반에 어떤 포인트를 강력하게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거기에 약간의 뒷받침을 해주는 형태의 말하기. 그 말하기가 훨씬 더 팟캐스트 독자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는 신문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의 문법을 차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독자들 혹은 게스트랑 얘기할 때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는 대부분 말이 깁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냉정하지 못해서 홍성태 거는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항상 아 됐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듣고 이렇게 짧게 말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그걸 여전히 못해서 그래서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는데 여하튼 말씀드린 거는 짧은 게 어떤 핵심적인 사안을 앞에다가 전달하고 거기에 두어 가지 더 문장으로 보충 설명하는 형태의 반복이 되는 것이 그 듣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사님이 진행하신 디스펙트 청취자이라서 오늘 되게 익숙한 목소리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디스펙트뿐만이 아니라 뭐 버티컬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계속 만드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뉴스 팀에 계시는 기자분들과 뭐 예를 들어 뭐 산업이나 정치부 기자들의 일과 혹은 한 주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얼마 전에 읽은 어떤 보고서에서 한겨레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누르는 분야가 정치 분야가 제일 높다고 들었어요. 네. 가끔 보면 한겨레에서 굵직굵직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한겨레의 그 정치 관련 뉴스의 좋아요 숫자가 막 3만이 넘을 때가 가끔 보이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누르는 건지 그건 페이지뷰로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아 한겨레고 내 정치 방향이랑 맞아서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건지 내부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 페이스북에 조달률이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보통 한 30만 정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높은 거는 몇백만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클릭해서 들어오는 비율은 5%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언론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보게 되는 권영인 기자나 최민영 기자에게도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뭐 낚시 썸 제목도 달고요. 어떻게든 그 페이지 안으로 유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들어오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페이지뷰가 가장 높습니다. 한겨레. 그게 고민입니다. 네, 고민이지만 일단은 그쪽을 먼저 전략 특정 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파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파 페이지를 만든 걸 반대했습니다. 한겨레의 정치 페이지는 지금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가 좀 더 폭넓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정치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특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 회사활동 과정에서 저의 의견은 하나의 보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렇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들 좀 더 잘한다는 차원에서의
뭐 특화라면 또 나쁘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정치과나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한글의 충성 독자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물론 충성 독자는 아닌 독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대부분 한글 충성 독자들입니다. 그 독자들의 맞춤 형태의 페이지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보다는 한겨레를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분들의 별 관심이 없는 독자들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략들을 저희 팀에서는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워크플로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그 전날 밤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음날 아침자 기사는 그 전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특정 기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독자들은 새로운 뉴스를 원합니다. 근데 신문의 워크플로우는 오늘 같으면 내일 아침자 마감에 신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기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어제 나온 뉴스들을 페이스팅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됐던 뉴스들을 포착해서 기사를 쓰거나 하는 형태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뭐 SNS나 커뮤니티 이런 데를 점검하고요.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거의 퇴근 시간은 조금 공식적인 퇴근 시간은 있는데 집에 가도 계속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할 때도 즐길 수 없고 저에게는 일이죠. 일로 보는 건 다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업부랄지 뭐 정치부랄지 이런 기자들은 오전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일단 발제를 해놓고 그죠? 뭐 내일 아침에 뭘 쓰겠다 발제를 해놓고 그 발제가 확정이 돼서 지면에 들어갈 때까지가 오전 내내 걸립니다. 편집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오전에 잠깐 쉬었다가 뭐 점심 때 사람을 만나고요. 주로 그때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지면이 확정이 되면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4시나 5시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마감한 뒤에는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바로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보통 일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정보는 어떻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폭넓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정보에 직접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나름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했던 워크플로우와 일반적으로 지면 기자가 하는 워크플로우가 잘 뭉쳐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의 고민이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꼭 안경 쓰시고 제가 조정만 드리겠는데 다음에 할게요. 네. 네, 강의 재밌게 들었고요. 그 두 가지 간단한 질문 드렸는데 네. 그래서 SNS 관련해서도 질문 주셨지만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보편적인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관심사는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 뭐예요? 커뮤니티 모니터링. 아, 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메갈리안 관련 기사도 이제 커뮤니티 여러 커뮤니티에서 한겨레 기사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 메갈이나 일베나 DC나 이런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한겨레에서 아 얘는 뭔가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들었던 게 그 성인 광고 없앴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성인 그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성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소라넷 같은 게 뿌리 뽑혀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성인 광고 때문이거든요. 네. 도박 광고랑. 근데 그런 걸 없앴을 때 이제 광고 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광고가 당연히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요. 지금 한겨레 모바일 페이지가 아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얼마 전에 개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개편했는데
가장 여전히 광고가 저희가 보기에도 불편하게 올라와 있어요. 네, 고민입니다. 네. 지금 언론사에서 어떤 페이지비를 어떻게 올려도 광고 수익은 지면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보다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죠?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한겨레는 뭐 야한 광고랄지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광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얼만큼의 돈이 줄었는지 이걸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뭐랄까요, 그 네이티브 광고랄지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네이티브 광고는 또 내부 기자들에게 반발이 좀 대단히 셉니다. 광고랑 기사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겨레 기자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네이티브 광고를 시도했다가 엄청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좋은 기사를 쓰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 일하는 경영관리 직원들이 대단히 볼머리를 앓았습니다. 한겨레를 어떻게든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자들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힘든 상황에 서 있다는 게 전 내부에 있으면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게 뭐 두 번째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답은 예, 뭐 당연히 저희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커뮤니티는 저희의 보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정보의 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한겨레에 대해나 뭐 SNS에서 한겨레에 대한 비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 보고 있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예. 그 비판들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받아 안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과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고 또 공력이 엄청 들고 감정 소모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한겨레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한겨레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그 문법을 익힌 뒤에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저와 뭐 저희 팀 기자 몇 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수정되는 일은 잘 없겠지만 내부에도 저희 나름에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문화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기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문화를 조금 느리게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으신 분이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특정 세대 독자, 계층 독자, 그리고 팬층 마니아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시각, 그리고 그 사진이 가지는 힘도 막강하게 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진의 힘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받고 사진을 통해서 유입되는 독자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독립 출판물들을 보더라도 그랬을 때 한겨레 디지털 팀이시니까 질문 드리는 거는 사진과 한겨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 구도나 혹은 사진의 모습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나 혹은 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뭐 감각적인 좀 예술이 가미된 사진 뭐 이런 다큐 사진 같은 걸로도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뭐 사진의 힘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죠.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프리디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떤 글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힘은 무시할 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트레이트 형태의 사진만이 아니라 많은 형태의 비주얼 요소가 담겨있는 사진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아마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 여전히 저희 사진 기자들이 찍는 사진과
기본적으로 취재기자들이 찍는 사진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취재기자들이 찍는 사진은 사진기자들이 찍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 없고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진기자들은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해온 그 지면 기사로서의 그 사진 형태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한겨레는 뭐 한 1년 전부터 디지털 사진팀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서 그 젊은 기자 한 두세 명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마이뉴스 이훈 기자가 주로 찍는 것처럼 색다른 구도 또 감각적인 구도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찍거나 혹은 큐레이팅해서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아까 저기 앞에 안병수 씨 분이 했던 얘기랑 그 연결되는 건데 저희가 페이지뷰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근데 뉴스 페이지뷰와 그 화보라고 하는 사진 페이지뷰는 별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에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광고 시장이 조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뉴스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광고 시장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바뀌게 되면은 아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들이 사진을 통해서 올 것 같고 한겨레 사진기자들 제가 알기에도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사진 큐레이팅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신문에만 싣고 버려지는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장이 되고요. 그런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형태는 훨씬 더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지금 디지털 사진팀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여러 결과물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답이 될까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예, 그쪽에 계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중간에만 안 받았어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디스펙트처럼 다른 언론사에서도 시사나타 H나 뭐 청춘리포트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뉴스 AS처럼 디크뉴스 같은 AS 코너 등을 진행하고 더 친절한 기자들처럼 더 까칠한 기자들 같이 유사한 코너들이 참 많은데 각각의 신문들이 이게 변화하려는 노력들이지만 오히려 이게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각각 신문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 같아 느껴집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겨레만의 특징을 보다 살리려고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부분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겨레는 좀 다른 언론사랑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다른 언론사들을 훌륭한 언론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겨레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조금 더 한정된 독자들을 향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사라고 하면 에이 한겨레 기사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을 겁니다. 한겨레 기사네 라고 하면서 뽕을 얻는 기사보다는 한겨레 기사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기사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율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말씀하신 거는 정답인데요.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한겨레의 색깔보다는 브랜드 색깔을 더 확실하게 해서 조금 더 보편화, 그러니까 기사 형태의 보편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용자 계층의 보편화가 아니라요. 기사 형태의 보편화의 방향을 하는 작업을 하기에도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여전히 한겨레 기사들은 한정되어 있는 친화적 독자들을 향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틀렸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옳은 방향으로 저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독자들만 잡아서는 한겨레가 생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들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한겨레에서는 그 고민보다는 브랜드화를 통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색깔을 얻을 수 있는 뉴스 형태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인 상황이 뭐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게 되면
그 말씀하신 그 고민이 이제 지는 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태에서.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폭넓게 얘기를 드리자면 뭐 저는 한겨레만이 아니라 뭐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나 뭐 다른 언론사들이 한 실험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언론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형태의 뉴스를 만들면서 그 좀 그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이제까지 정여관의 기사들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기사의 형태는 언론사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종합해서 보시면. 기사는 거의 유사해요. 다만 제목이 다르고 조금의 야마를 잡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실험,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 형태, 그래서 출입처에 정복되지 않고 좀 더 수용자에게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한겨레도 그렇지만 전체 언론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특색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형태의 브랜드로 기사를 쓰는 방법들을 계속 더 연습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보다 또 문화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아까 모바일로 넘어가는 게 한 4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기자들이 그 형태를 바꾸는 데는 아마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도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당기는 게 더 지금 목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됐나요? 네, 더 질문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답을 다 충분히 잘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제게 또 여쭤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SNS 계정이나 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담당은 못하지만 답을 꼭 드리는 거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기자가 되기 직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한 저널리즘 예비언론인 과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1기 출신인데요.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하고의 인연이 아직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루한 강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